와, 이게 그 QHD 260Hz 나오는 그 모니터 맞아요? 아, 그렇지. 이게 바로 국내 최초, 유일 무이 그 모니터 아니야. 근데 왜 이걸로 스타트예요? 아, 스타트도 260 나와. 아, 최소가 20이어서 그렇지. 와,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작에 앞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많이 늘어난 모니터 해상도는 무엇일까요? 아이, 대세는 4K지. 뭐 물론 4K 많이 늘긴 했어요. 하지만 근 4년간 무려 10%라는 무친 성장폭을 보여준 QHD가 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4K가 아니라 QHD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뭐냐? 이 QHD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끝판대장 LG 320Q850L입니다. 아, 맨날 대장이래. 아, 이번에 좀 달라. L랑 같은 스펙의 모니터 인공눈물 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그냥 딱 애 하나 끝. 그럼 그 대단한 스펙 한번 넓혀봐. 오케이, 좋았어. 스펙은 간단 명료합니다. 32인치 QHD 해상도, 개선된 나노 IPS, 그리고 아니, 개선된? 어떤 게? 개선된 게 좀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IPS 글로우 현상이 개선이 되었죠. IPS 글로우? 아, 그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정신줄 꽉 잡고 들으라고. 일단 여러분들 빗샘이란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니터 일부분이 하얗게 붕 떠보이는 그 현상. 그런데 제가 지금 바라는 건 이 빗샘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뭐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 제품에서 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IPS 글로우, 이게 어원을 따지면은 IPS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IPS 글로우라 불리는데, 빗샘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빛이 틈 사이로 새어 나오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게 번져 보이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잘 눈에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현상이 심한 제품의 경우 화면 부위에 따라 이 색온도나 색감이 확 달라져서 사용할 땐 은근히 이게 거슬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320Q850L 리뷰에 중요하게 다루냐? 바로 이전 제품에서 LG가 IPS 글로우 현상으로 요거 진짜 오질나게 쳐먹었어요. 자, 어땠는지 한번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은 GP850과 GQ850L 이 두 제품의 빗샘 테스트 사진입니다. 보시면 320P850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떠보이죠? 반면 320Q850L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야, 요거 좀 쳐먹고 나면은 뭔가 많이 달라져요. 아니, 그럼 색표현도 더 좋아졌겠네. LG 주장은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이거 뭐 LG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지. 그런 김에 한번 빠르게 체크해볼게요. 영상 콘텐츠 소비 시 중요한 P3에서는 98.3%, 인쇄 작업에 유용한 어도비 RGB에서는 95.7%, 마지막으로 sRGB에서는 100%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원래도 LG가 좋았는데 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다음은 밝기와 명암비입니다. 밝기의 경우 SDR 영역에선 396.9 칸델라가 나타났고 HDR 10% 영역에선 638.3 칸델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HDR 유지력은 어때? 그거 역시 나쁘지 않았어요. HDR 100% 영역에선 금방 450 칸델라로 떨어지긴 했지만 HDR 10% 영역에선 30분이 지나도 600 칸델라 이상을 쭉 유지했어요. 사실 HDR 콘텐츠는 모든 화면 영역이 HDR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태양이나 전구 등 빛이 비추는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HDR 타이틀 방어 성공이죠? 모니터 3대장 타이틀을 달고 이 정도 HDR 밝기도 유지 못하면, 아, 그거 걔가 다 총 맞아요. 아니 무슨 GOS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어서 명암비! 나노 IPS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죠. 주변이 밝은 환경을 가정하고 100% 밝기를 측정해봤는데, 잠깐, 915D? 오,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가장 어두운 환경도 측정해봤는데 120 칸델라 기준에서 결과를, 야, 이거 919D? 아니, 이거 2세대 맞아? 1세대가 아니라 분명 2세대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하, 예상보다는 사실 명암비가 많이 떨어져서 실망입니다. 밝은 배경의 게임이라면 이 900:1의 명암비라도 사용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어두운 배경에서는 이게 적인지 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막말로 이건 고속도로에서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거랑, 아, 이게 뭐가 다르죠? 아니 LG 여러분, 이러다 이 모니터가 한문철 TV 나오겠어요. 문철이 형 잘 보고 있어요. 그래도 HDR 피크 상태에서는 9700:1이 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뭐야, 거의 10배 차이네. 그쵸, 이 부분이 전작과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전작은 단순히 HDR 10등급이어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뭐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다면 이번 제품은 HDR 600으로 대폭 상향됐어요. 단순히 이게 등급만 오른 게 아니라 노컬 디밍 역시 들어갔습니다. 오, 미니 LED? 아, 이게 미니 LED는 아니고 민수 씨, 그건 삼성이야, 삼성. 아니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아, 비키둥! 비키둥이라고 이거.
샤미지큐 850L의 노코이디밍 방식은 엣지 라이트닝, 엣지 립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샤미지큐 950과 동일한 단점이죠. 빛이 끊어졌다가 다시 점등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 경쟁사 제품과 많이 비교하실 텐데 IPS 패널과 VA 패널의 단가적인 측면, 결국 비싼 IPS에 풀 어레이 노코이디밍까지 적용하기엔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어서 LG는 차선책으로 지금의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응답 속도는? 뭐 다행히 그거는 개선이 됐어.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웠어요. LG가 주장하는 G2G 1ms 측정만 하면 매번 오버슛 현상에 제대로 측정되는 모드에선 3ms가 나와서 현실과는 차이가 좀 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3ms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LG IPS 모니터 중에서는 가장 빠른 응답 속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LG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스마트폰 적고 노는 게 아니었어. 게다가 이 응답 속도 외에도 QHD 모니터 시장에서 오직 이 녀석만 가지고 있는 스펙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60Hz라는 묻힌 주사율. 오버클럭된 수치긴 하지만 QHD 해상도에 IPS로 네이티브 주사율 240Hz? 사실 애밖에 없어요. 260을 어떻게 돌려? 아니 민수씨 지금 분 무시하세요? 컴더크 분들이라면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260Hz, 배그나 코룹 같은 트리플 A 게임에선 현실적으로 뽑아내기 어려운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아니 옵션 타협도 정도가 있지. 중옵, 허업, 우리 이렇게 쓰려고 이런 나노 IPS 디스플레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에이펙스 같은 하이퍼 FPS 장르에선 높은 프레임을 뽑아낼 수도 있고 해당 장르 게임들 역시 고주사율 모니터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만약 이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배그나 콜 오브 듀티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올 차세대 글카 RTX 4080, RTX 4090 있죠? 그런 거 반드시 구매하셔야 이 모니터를 어느 정도 뻥을 뽑을 수 있어요. 가변 주사율 인증도 받았지? 아유 민수씨, 아유 상대는 LG야. 당연히 엔비디아 G싱크 컴패티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그리고 A사의 어댑티브 싱크까지 공식 인증 받았습니다. LG가 다른 모니터 3대장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인증, 기준, 표준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딱 지켜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 329850L을 보면 전작에서 좋은 점은 유지하고 아쉬운 점은 확실히 개선했기 때문에 90점짜리 풀체인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00점이면 100점이지 90점은 뭐야? 아 그게 이게 만점을 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 대표적으로 색온도가 있죠. HDR 상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7500K에 가까운 수치예요. 물론 사용자에 따라 이 색온도는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10%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LG가 잘해오던 게 바로 이 색온도인데 아 이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OSD 메뉴를 통해 색온도 옵션에서 색감을 조절하면 6500K에 비교적 가까운 색온도를 경험할 수 있으니 뭐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죠? 아 근데 나는 저 로고도 별로던데. 아유 민수씨 조용히 해. 그러다 불타님 다 듣겠어. 저 역시 솔직히 이 바뀐 로고 아니 좀 불호에 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LG가 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프리미엄 모델에선 이게 3면 베젤리스가 아니라 4면 베젤리스 디자인을 사용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34GK950F나 27GN950 이 두 모델에선 4면 베젤리스 디자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간부터 이 볼타 그 양반이 울트라 기어 로고 마음에 든다고 이 프리미엄 로고도 3면 베젤리스 쳐 집어넣더니 아니 울트라 기어로 계속 메고 가네. LG 여러분, 아 그 양반 연세 아시죠? 그 양반 언제까지 해먹을 것 같아. 처시 잘하라고. 로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100만원이라는 가격입니다. 로고나 색온도야 뭐 적응하거나 모드를 바꾸면 되는데 이 비싼 가격은 애당초 소비자들이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물론 200Hz가 넘는 고주사율 모니터를 여태껏 기다렸거나 IPS 글로우 현상이 완화된 그런 모델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 100만원이 넘는 가격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김에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 제품의 구매를 추천하는 이유, 그 첫 번째, 32 2인치 QHD 그리고 유일무이한 260Hz 초고주사율 LG 모니터. 아 이건 못 참지. 두 번째, 풀 어레이 로코이디밍,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로코이디밍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지. 세 번째, IPS 글로우 깨부시는 개선된 2세대 나노 IPS. 주목! 저 역시 사용하던 모니터에서 이 좌측 하단이 허옇게 뜨는 IPS 글로우 현상 때문에 여간 스트레스 받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됐다? 삼성 버리고 다시 LG로 가? 하지만 반대로 후회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제품의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유형. 그 첫 번째, 명암빛 1000대1도 아쉬운데 900대1? 이건 좀 선 넘는데. 두 번째, 로코이디밍
게이밍은 오직 풀 어레이 로컬디미. 그 외엔 장난질일 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니터 가격이 100만원? 오빠 병신이야? 이 가격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32GQ 850L, 30에 더하면 32GQ 950이 있고 30에 빼면 32GP 850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LG 좀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모니터 시장의 불변의 법칙, 인기 없으면 가격 쭉쭉 떨어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할인 행사 때 바로 탑승을 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디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